아, 야! 아니, 장사를 하면, 무료 도네를 하면 어떡해! 아, 나 진짜. 민영아, 주니어 발록 떴어? 안 떴어. 아니,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너네 지금 이미 나왔는데 묶어놓고 지금 춤추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안 되겠어. 내가 가봐야겠어. 뜰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이제. 2시 18분 킬. 채널 안 옮겼고. 지금 2시간 50분 정도 지났는데? 주발 임시 삭제된 거 아니냐고? 템 드랍이 삭제, 야, 의진아. 주발 템 안 줘? 아주 쇼를 해라. 아, 어크는 비싼 거예요? 먹고 튀어야 되는데? 아, 씨! 이 새끼들 심지어 3인 파티네. 아, 나 진짜. 아, 이거 기다려볼게요. 이거 젠까지 어차피 최대 10분이잖아요. 이거 3시간 젠 안 넘으니까 최대 10분이고 1분에서 10분 안에 뜨는 거잖아, 그죠? 이거 뭐 잠깐 기다려보죠. 씨. 사냥하기엔 또 좀 머니까. 아, 나 진짜. 미친놈들이 있네, 진짜. 이미 잡아놓고 지금, 뭐, 통수 치는 거라고? 에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얘네 잡을 수 있어? 한 명씩 검사 좀 해볼까? 분장 검사 해봐. 43 민영이. 48 위자드 법하기. 아! 아, 얘가 애매하네. 오그리가 딜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43 클레릭. 다 못 잡을 것 같은데, 오그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 10방 차도 한 번만 딜 들어가면 잡는데. 아, 못 믿냐고? 아, 믿지! 사람 좋은 웃음. 한 방에 죽나, 안 죽나? 너 경치 몇 퍼인데? 주니어 발록 한 마리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냐고? 주니어 발록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사실 3,900명이야, 친구야. 파티 안 하냐고? 왜 파티해? 파티하면 이 새끼들 먹고 도망가요. 아, 파티 보내지 말라고. 저 새끼 봐봐, 아까부터 돈 되는 것만 먹고 뛰잖아. 역시 도적. 역시 스틸은 도적. 도적끼리 서로 못 믿어. 오! 야, 내가 뜬다 했지! 야! 오그라! 해볼까? 10만 매소. 10만 매소 가자. 가봐. 10만 고. 내가 질 확률이 높으니까, 한만 컷 안 나면, 고드름 주라고? 안 되지! 아, 고드름이 얼마나 비싼데 안 돼. 나 고드름 없어, 지금. 빨리 해! 전 그만 굽고 빨리 박아봐! 아, 빨리 가! 네가 뒤지는 걸 4,000명이 기다리고 있어! 응기! 내가 뒤진다고 했잖아. 아, 달다. 씨. 아, 달아. 씨, 존나 웃기네. 나요, 네이스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가지야. 존나 웃기네. 나와봐. 오빠가 잡아줄게, 나와봐. 딜이 들어가려면 레벨이 맞아야 돼가지고. 화비? 갈 거니까? 돈뭉텅이라니, 뭔 소리야. 무조건 뜰 거야, 화비. 아, 씨발! 11주발. 아, 가보겠습니다. 아, 유튜브 아기고요 여러분, 하이요.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이제 지금 현재 레벨 66 찍었고요.
환갑충은 아직 ING 캐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강력 주문서는 아공 주문서는 좀 모으고 있고 열심히 캐는 중인데 아직 안 떴어요. 예, 뭐 나올 때까지 할 것 같고 오늘 해볼 것은 뭐냐 바로 허름한 망토. 일단은 차선율님 저희 그 신전 알바녀 있죠? 예, 신전 알바녀 망토 민첩 주문서 5장 일단 러쉬 가도록 할 거고요. 이것도 사실 비쌉니다. 100만원대 이상 호가하는 주문서고 이게 메이플 옛날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500만 지르는 게 커요. 이게 진짜 돈 벌기 개 힘들거든요?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이건 제 거 황범님이랑 의협님 이제 스펙업을 위한 이건 이제 제 거죠. 예. 예, 황범님한테 받았으니까 내 거 맞아. 네, 장공 10퍼 3장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띄우면 장호구이 좀 합쳐달라고? 아, 불편하다고? 아, sorry. 됐죠? 장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노목에 일단은 질러 하나씩 질러가지고 성공하면 10일 노목을 노릴 거예요. 저희 파티 스펙업을 전반적으로 같이 올리고 있어서 제가 09 노목 그리고 의협님도 09 노목을 만들어서 선물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3장 중에 한 장이라도 붙는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06 노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판매를 할 거예요. 700만대 이상의 판매를 해서 60% 주문서를 구매한 다음에 10일 노목을 노릴 겁니다. 만약에 뜨면 엔드죠.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거를 매도를 판매를 하고 만약에 9나 7이 뜨면 뭐 그것도 역시 판매를 하겠죠. 뭐 5구나 3이 뜨면 뭐 망작이지만 그래도 역시 판매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의협님을 위한 장갑 민첩 주문서 6장. 요건 의협님이 가져오셨는데 요거 한 장씩 질러서 명중 덱스 장갑을 미리 만들 겁니다. 타우로 스피어를 잡거나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자쿰이라든가 에레고스라든가 보스를 갈 때 의협님은 파이터라 민첩이 딸리면 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 굽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4장 이상 성공하면 대박. 1, 2, 3작이면 망한 겁니다. 만약에 첫 장을 질렀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거기서 스탑하고 다른 망토에 질러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동서남북 슈르륵. 사고. 선율님, 이거 더 지르면 망하는데 이거 랩 고랩 제한 방 마방 좋은 망토에 할까요? 아니면 허망이랑 내장 돌려줄까요? 앞부분 자르고 허망을 새로 구해올게요. 아, 네, 편집의 마법을 쓰고 싶다고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우리 편붕이가 다 놓을 텐데 일단 돌려드릴게요. 아, 허망만 새로 구해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이 부분은 이제 편집을 할 리가 없겠고요. 실패했고요. 자, 다음 네, 9개의 장갑을 한 장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허망은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갔고요. 악기가 쉬었구나. 아, 꺼져. 아, 잠깐만. 가세요라. 아, 가세요, 빨리. 진짜. 아오, 진짜. 자, 다음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었죠. 바로. 조금 더 저렴한 게 민첩이니까, 민첩부터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빠르게 갑니다. 동서남북, 슈루룩. 네. 네, 버리면 큰일 나니까, 요건 따로 빼놓고요. 민첩. 동서남북 슈르륵. 네, 버리고요. 자, 껴주고요. 갑니다. 동서남북 슈르륵. 아, 네, 버려주고요. 자, 갑니다. 동서남북 슈르륵. 어! 네? 됐는데? 잠깐만, 형,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일단은 열다가 10% 더 지르면은 약간 병순이죠. 네, 말도 안 되고요. 이건 일단 하나 킵해놓고 새 장갑에 마저 질러볼게요. 동, 서, 남, 북, 슈르륵. 아, 네, 버려주고요. 자, 여기에 동, 서, 남, 북, 슈르륵. 아, 네, 버려주고요. 자, 이제 내 거야. 팔릴 거지. 간다이. 간다이! 간다이! 아씨. 아홉 갠데. 오케이, 하나. 아, 이거 손해인데.
아니, 아, 이게 장 공이 발려. 어?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재물 끝남. 오케이. 아, 아니 준비성이 정말 철저하신데요? 네? 아, 네, 노자코망을. 아, 편집 다 했죠? 가볼까요? 자, 오케이. 유튜브 아기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대머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망토 민첩 주문서 4장을 한번 러쉬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비싸죠. 예, 190만원을 호가하는 진짜 지리는 주문서 제가 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우리 선율님 거, 우리 신전 알바녀 선율님 거 제가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몇 장이 붙을지 정말 두근두근한 걸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은 망토부터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흡흡흡흡. 아! 치키요. 잠깐. 이거 아, 오늘 맞는데, 아, 따가랐다. 21% 확률로 이제 세 장 연속 붙으려고 그런 듯? 이건 일단 허망 쓸 거지? 아, 우리 알바녀가 역시, 예, 선하네요. 인상도 선하더니. 네, 그러면 우리 진짜를 가볼까요? 아, 재물이었잖아. 손유라, 미안하다. 아, 재물이었잖아. 아, 민첩. 아, 네. 우리 그럼 바로 가보는 걸로 할까요? 아, 손유라, 미안해. 가볼게. 동서남북, 슈르륵. 아! 씨발! 흡! 아! 아, 녹화를 종료합니다. 아, 네, 오늘 진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네요. 오늘 진짜 성공적인 스펙업이었어요. 아, 네, 우리 저희 한번 이제 환갑충, 네, 또 엔드무기 또 가야죠. 가볼까요, 그럼 우리? 신기타요? 아, 어서오세요, 손님. 제가 전문입니다. 제가 전문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 다 뚫어드려요. 진짜 다 뚫어드림. 러쉬로? 오케이. 호로록 갈게. 아, 나 진짜 또 꿀통 소문나가지고 다 나한테 맡기러 오면 어떡하지? 아, 형들 어떡해요? 아, 또야? 아, 진짜 이거 또 써놔야겠네, 또. 아, 우리 편붕이 일할 게 너무 많네. 어떡해? 아, 니값 오진다고요? 아, 이제 봤네? 우리 오빠. 가볼까? 자. 의미 없는 존재. 가볼까? 일단 물어볼게요. 몇 짝 원하시나요? 공 몇 정도면 만족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7작? 아, 또 내가 또 말도 안 되는 환물, 확률 전문이거든. 동서남북? 아, 너! 야! 5작 가져갑니다. 기대값 이상이죠? 내가 말했잖아. 잘 바른다니까. 아, 처음에는 내가, 아, 나 코파다가 실수해서 두 번, 아, 잘못 눌렀어. 와, 까비. 축하. 5작이야. 어때? 동물의 가죽 200개? 아니, 뻗지러 무슨 동물의 가죽을 주냐. 8,000원 있다고? 아, 알았어. 차비 할게. 야, 5장이면 잘 발렸어. 확률보다 더 잘 발렸는데 뭐. 축하해. 득 뭐해? 득 못하라고? 어, 고마워. 한 안 사지. 그거는 이미 비슷한 게 있어. 그리고 좀 그 우선도가 좀 떨어져. 의형님 건데 그건 엘라스가 나와야 필요한 거니까. 와우, 43번째 핑크먼 꽃갈 모자 가져갑니다. 씨발 뭐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이거 환갑충이랑 확률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연속으로 나오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이게 1000분의 1 아니야? 1000분의 1이 어떻게 두 마리인가 세 마리 잡았는데 두 개가 나와?